2쿠션 간단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쿠션 계산법과 마찬가지로 이것만 알아도 당구 수지 50점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은 배치에서 가장 무난한 득점 방법은 무엇일까요? 2쿠션으로 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일 텐데요. 그렇다면 1쿠션 지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림은 2쿠션으로 득점하고자 할때 1쿠션 지점을 찾아내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두 개의 빨간 공의 중간 지점과 코너의 꼭지점을 잇는 선을 긋고 이 선에 평행하게 평행선을 그어서 첫 번째 쿠션과 만나는 지점이 원쿠션 지점이 됩니다. 이때 내공은 무회전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법이 왜 타당한지 다음 그림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접었던 종이를 펼치듯이 해서 당구대를 위쪽에 하나 더 붙여 놓았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당구대에 테두리가 없는 그림 위에 공을 배치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은색 선처럼 중심점과 코너를 이은 선으로 대칭을 이룹니다. 이 선에 평행선을 그어서 빨간 공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궤적을 그렸을 때 만나는 원쿠션 지점이 득점하기 위한 원포인트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무회전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성립하는 이론이므로 회전을 사용하여 치고자 한다면 회전에 의한 변화를 고려해서 쳐야 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와 같이 원쿠션 지점을 찾을 수 있지만요. 당구대 위에 현실에서는 쿠션에 맞으면서 발생하는 자연 회전, 그리고 반사되어 나오면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이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이해하고 대강의 득점 라인을 예측하기에는 충분하므로 연습을 통해서 자기만의 계산법을 확립하고 응용한다면 좀더 정확한 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배치는 일적구인 빨간 공이 쿠션에 붙어 있어서 평행선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원쿠션 지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럴 때는 2쿠션 지점을 목표 지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빨간 공의 위치에 와서 두 번째 빨간 공을 바라보고 2쿠션 지점을 큐를 이용하여 가늠해 봅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은 2쿠션 지점으로 보내야 득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내 공이 있는 위치로 돌아와서 목표 지점이 되는 2쿠션 지점으로 보내기 위한 두께와 회전을 볼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산해 봅니다. 볼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분은 쿠션 이용하기 2-1 ABCD 배치가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쿠션으로 득점하는 연습인데요. 이것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하나, 둘, 셋, 네 칸입니다. 기울기가 네 칸이므로 무회전 8분의 4, 즉 절반 두께를 치면 된다는 계산이지만요. 쿠션에 붙어 있는 일목 적구를 1/2 두께로 칠 경우에 잘못하면 공이 휘는 곡구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렇게 쿠션에 붙어 있는 공을 두툼하게 치면 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치기 위해서는 원팁에 옆회전을 주고 그만큼 두께에서 하나를 빼서 8분의 4가 아닌 8분의 3 두께로 칩니다. 이러한 요령으로 투쿠션을 칠때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만 투쿠션 계산법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당구박사 사이트를 참고로 정확한 배치에 놓고 연습해 보시고요. 좀더 쉽고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당구박사가 운영하는 당구 연습장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